다락시장이 옛날 모습이 많이 남아있어요. 다락시장이 지금 굉장히 노후화되어 있어요. 우리 다락시장이 젊어져야 한다. 그래서 지금 활력적으로 우리 운영하려고 그렇죠. 지금 하고 있는 좀 제한이 있죠. 저희가 챙겨보겠습니다. 범죄 연대세력 심판하겠습니다. 2조 세력 심판하겠습니다. 정치개혁 민생개혁 2조 심판 위해서 저희에게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범죄자들이 여러분을 지배하시길 바랍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그걸 허용해야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그걸 허용하고 10년 뒤에 손가락질 받고 싶으십니까? 아닙니다! 2조 심판은 민생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윤석열 정권 심판 열차가 국민 승리라는 최종 목적지를 향해 지금 출발합니다. 이번 선거는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대결하는 장이 아닙니다. 이번 선거는 국민이 주인임을 보여주는 심판의 장입니다. 민주당이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후보들이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승리하는, 국민이 이 나라의 주권자임을 선포하는 승리의 장이 되어야 합니다. 두 대표의 목소리 들어봤습니다. 오늘 뉴스 탑10은 바로 여기부터입니다. 자정부터 이번 총선의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됐습니다. 이제 거리에 벽보도 붙었고요. 후보자들은 보신 것처럼 뭐 대표들도 마찬가지고 마이크 같은 확성장치를 사용해서 유세를 할 수 있습니다. 양당 대표 보신 그대로 첫날부터 보시는 것처럼 한동훈 위원장은 자정, 가락시장을 시작으로 이른바 며칠 전부터 주장했던 이른바 2조 심판, 이재명, 조국 두 대표를 심판하자 오늘 10시 용산에서 이재명 대표가 출정식을 열었는데 여기는 정권 심판, 각자의 심판론 구호가 판이하게 다른데 이 심판론부터 뛰었습니다. 2조 심판 대 정권 심판, 아무래도 이번 13일 남은 총선의 가장 큰 화두, 이렇게 심판론으로 문을 연 것 같은데요. 이제 본격적인 얘기를 하기 전에 먼저 한동훈 위원장의 오늘 행보부터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이현정 위원님, 네. 오늘 오후에 알려지기로는 한동훈 위원장이 그 각 후보들에게 혹은 당원들에게 독려 메시지를 보낸 모양입니다. 뭔가 실제로 어렵지만 이길 수 있다, 뭐 자신감을 피력한 것도 같고요. 지금 사실은 뭐 객관적인 여론조사 수치로 보면 여당이 굉장히 불리한 상황만은 뭐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당원들이나 또 후보들이 굉장히 좀 의기소침해 있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지만 선거라는 게 그렇습니다. 굉장히 선거는 역동적이고 또 민심이 출렁이는 데 아니겠습니까? 어떤 한 사안에 따라서 판세가 왔다 갔다 하고 뒤집어지고, 그리고 지금 보면 아주 박빙 승부가 나는 지역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예.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선거 13일 동안 누가 더 집중적으로 사실은 여기에 투자하느냐에 따라서 선거 판세가 바뀔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전에 지난 20대 총선인가요?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그때 이 당시에 지금 국민의힘 전신이 굉장히 상황이 안 좋았어요. 예. 근데 그때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제 비대위원장을 하면서 굉장히 또 그때 마지막 판 스퍼트를 낸 적이 있거든요. 예. 또 이 지난 선거도 그렇습니다. 지난 21대 같은 경우도 당시 선거 전에는 민주당이 굉장히 힘들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막판에 민주당이 상당히 뒤집으면서 선거 결과가 상당히 크게 차이가 났던 적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선거라는 게 이게 움직이는 생물이듯이 아마 한동훈 위원장도 그런 부분들을 당원들에게 좀 독려한 게 아닌가. 즉 누가 진인사 하느냐에 따라서 예. 결국은 결과가 달라질 것이다 라는 것들을 오늘 독려한 것 같습니다. 그 요즘 선거 국민의힘에게는 어렵다는 소리 많이 들을 것이다. 실제로도 그렇다. 다만 2년 전 아마 2022년 6월에 있어서 지방선거 얘기하는 것 같은데 어려움 뚫고 결국 승리했고 그때보다 상황 어렵지 않냐. 우리는 이겼던 당이고 이길 수 있는 당이다. 이렇게 한동훈 위원장이 독려 메시지를 문자 돌린 모양이에요.